원유 공급난이 시장을 덮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31 오른 배럴당 $78.93에 마감해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와 함께 브렌트유 선물가도 배럴당 $83를 넘어서며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원유 시장에서는 딱 적정한 가격 수준인 이른바 스위스 스폿을 배럴당 $50에서 $60대로 보고 있는데 현재 유가는 이를 훌쩍 뛰어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리케인 피해로 멕시코만 일대 생산 회복이 더딘 와중에 주요 산유국들이 추가 증산에 나서고 있지 않아 공급난이 심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생산 비용이 높아진다는 건 곧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 탓에 물가가 폭등하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